토마토 달걀 덮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버섯 밑동, 대파 뿌리, 양파, 샐러리, 당근, 토마토, 애호박, 물을 넣고 끓여 채소를 만들어줍니다. 손질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를 끓이면 맛있는 채소가 돼요. 토마토를 한입 크기로 썬 뒤 쪽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을 풀어줍니다. 채소를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토마토를 넣어 볶다가 달걀물, 토마토 소스, 케첩, 채소, 쪽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현미밥을 담은 뒤 덮밥 소스를 얹으면 토마토 달걀 덮밥이 완성됩니다.